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여러분, 틱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쓰십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한 SNS라고 하는데요. 짧게는 15초에서 길어도 1분 이내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SNS 앱을 만든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국내 굴지의 IT 업체도 뚫기 어렵다는 글로벌 SNS 사업자들의 막강한 벽을 중국 SNS가 넘어선 건데요. 어떤 의미인지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겨울 12월입니다. 12월의 첫날 일요일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IT로 유명한 새 회사 앞글자를 따서 BAT. 네네. BAT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의 BAT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세 회사의 주식 총액이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이 약 1200조가 넘는다고 해서 중국의 3대 IT 공룡을 말하다 말이었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바이두가 검색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지금 점점 떨어지면서 주식가치가 1년 만에 한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B로 시작하는 단어 회사가 우리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회사가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B로 시작하는 회사요? 바이두 네. 말고 새로운 B? 예, 공교롭게도 이름이 또 B로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 일본, 아시아에서 유명한 틱톡의 바이트댄스의 그 주인공인데요. 바이트댄스. 네. 최근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전체 디지털 광고 매출에 5%만 차지하던 바이트댄스가 2018년에 12%, 하반기엔 15%, 그러더니 2019년에 상반기에는 23%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등이었던 바이트댄스가 중국 시장에서만 알리바바에 이어서 2등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 시장에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비중이 지난 2.5년 동안 4.6배 성장한 거고요. 네. 창업한 지 7년밖에 안 된 회사거든요. 아주 신생회사네요. 네. 중국 광고 시장에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더 이상 그 B를 바이두라고 두려워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네. 이제 BAT는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두 대신에 바이트댄스가 새로운 B로 등장한 중국 IT 공룡 회사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바이트댄스의 틱톡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센서타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틱톡은 글로벌로 다운로드 숫자가 15억을 넘어섰어요. 15억 네. 명이 다운로드 15억 기계에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 10억을 넘는다는 거는 뭐 지메일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구글맵 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서비스들만이 이뤄낼 수 있는 거였고 그것들도 보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10년 정도는 숫자인데, 해야 한 10억이 넘어서는데 네. 근데 틱톡은 이 10억을 만드는 기간이 2년이 조금 걸렸어요. 그리고 바이댄스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은 네. 그 생태계 측면인데요. 이들이 하는 것들이 바로 짧은 영상 을 찍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길어봐야 1분이라면서요. 네, 그것도 이제 구독자, 팔로워가 늘어야지만 좀 길게 쓸 수 있고 보통 15초. 아, 그걸 제한을 해요. 네, 15초로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통은 게임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메일 서비스, 지도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네. 이런 동영상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게 숫자를 만들었다는 게 놀랍고요. 오로지 15초 내외의 짧은 동영상 공유만으로 네. 이런 15억 기기 다운로드라는 그렇죠. 업적을 이뤘군요. 그래서 틱톡을 견제라도 하듯이 페이스북은 작년에
대학만의 라쏘라는 걸 내놨었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이번 11월 달, 네. 지난달에 대학마 리를 내놓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라쏘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는 아직 서비스 런칭을 안 했고요. 아예? 예. 미국에서만 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사실 인스타그램의 릴도 한국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누가 봐도 틱톡을 견제하기 위한 경쟁자로서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네요. 네. 스냅챗으로 유명한 스냅도 이미 틱톡이 미국에서 경쟁자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 유튜브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던 서비스들이 이제 틱톡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이 너무 좀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고 중국에서 만든 서비스가 최초로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도 이게 보통 미국 기업들이 그 글로벌 SNS 시장, 뭐 동영상 서비스 시장 이런 것들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 바이트댄스 그리고 바이트댄스가 만든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놀라웠어요. 제가 뭐 중국을 뭐 낮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이 대부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어떤 비슷한 기술들을 좀 모방해서 조금 단가를 낮춰서 하는 뭐 그런 서비스들 위주로 좀 해왔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예, 실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바이트댄스가 만든 틱톡은 네. 원래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서비스인 뮤지컬리를 모방해서 만든 서비스였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뮤지컬리를 네. 인수를 해서 아~ 틱톡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다시 이제 런칭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웬만하면 알거든요. 이게 중국 네. 서비스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써보니까 좋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같이 그 공유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틱톡이 또 이번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다고요? 네. 영상 서비스고 15초를 표방하기 때문에 음악과 되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또 특정 음악들을 기반으로 영상을 배경음을 깔고 네. 목소리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춤과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타임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요. 유니버셜 뮤직이나 소니 뮤직, 워너 뮤직 등과 같은 세계적인 음반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 협상을 벌이고 있고 네. 12월 달에는 새로운 음악 서비스로 틱톡이 변신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에서 먼저 서비스를 개시한 뒤에 또 본고장인 미국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애플이나 스포티파이, 그리고 텐센트 뮤직과 같은 기존 음악 서비스의 공룡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가 자기들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만든 이런 SNS 서비스가 미국 시장까지 그 점유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좀 우려는 없나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어떤 무역 분쟁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네. 이제 10대 20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찰스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7일 날 라이언 메카시 미국 육군성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미군이 군인을 모집할 때 틱톡을 활용하는 것이 잠재적 국가 안보의 위험에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어허.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뮤지컬리를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규제 당국은 바이트댄스 테크놀로지가 지난 2017년에 뮤지컬리 인수하는 과정에서 안보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누가 봐도 이제 틱톡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17년에 불과 미국 애플리케이션이었던 뮤지컬리를 인수해서 2년 만에 이런 15억 다운로드 달성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틱톡 그리고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자, 이제 시간이 됐어요.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 주셔야죠. 이번 주 화제 영상을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방송 시간이 남았는데 그냥 가시려고요? 아니요. 유튜브에 저희가 네. 지난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에 소개를 했던 네. 펭수. 펭수. 드디어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고 그 유튜브를 독과점으로 이제 거의 펭수가 점령했군요. 네,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펭수가 유튜브를 예,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종의 독과점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극장도 지금 그런 비슷한 문제점 때문에 네, 뭐 독과점 많이 영화. 있죠. 네, 겨울왕국 네. 두 번째. 네, 네. 6일 만에 600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30개국에서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레디코 같은 노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또 음악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요. 네. 다양한 OST가 나왔고 네. 심지어 극장에서 겨울왕국 2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겨울왕국 2 굿즈를 사러 간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아, 굿즈도 열풍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개봉 전 영화가 어두울 거라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네. 재미없을 거라고 막 이제 호사가들이 얘기했었는데 전편보다 낫다는 평가가 더 많이 있고요. 아. 그래서 한국 반응은 정말 폭발적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런 겨울왕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니버스처럼 스토리 세계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번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3도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좀 저희 이제 한국 영화계는 이 마동석 유니버스로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마동석 씨 출연하는 영화가 두 편이 동시 개봉하죠? 네. 그래서 12월 말에 마동석 씨가 나오는 영화 두 편이 개봉되는데 불과 하루 차이로 개봉합니다. 하나는 18일에 개봉할 웹툰 원작이고요. 네. 넥스트 제작진이 다시 망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혜인 씨, 박정민 씨, 염정아 씨, 마동석 씨 주연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리고 시동이고요. 네. 그리고 19일에 개봉하는 영화는 백두산 폭발을 다루고 있는 이병헌 씨, 하정우 씨, 수지 씨, 마동석 씨 주연의 백두산이고요. 네. 완전히 다른 연기를 선보이세요. 그러니까 시동에서는 약간 단발머리에 독특한 캐릭터, 완전 코믹 캐릭터로 나오는가 하면 네. 백두산에서는 과학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과학자로. 네, 네? 이미지랑. 마동석 씨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요. 백두산에서는 그 화산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로 등장하시는 화산 거예요. 화산 폭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믿는 과학자로 나오고요. 네. 시동에서는 중국집 주방장, 미스테리한 중국집 주방장으로 나옵니다. 네. 겨울왕국의 그 세계를 마동석 세계관으로 네. 지금 맞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왕국 2와 또 그 마동석 씨의 두 편의 영화 어떻게 서로 흥행을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환 이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누가 봐도 뭐 마동석 씨는 마블이 선택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1,000만이 넘는 시간이 되게 짧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1,000만이 넘게 되면 네. 또 극장에서 어느 정도 다 봤다, 볼만산 다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 12월 18일쯤에는 그 마동석 유니버스로 충분히 흥행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이제 겨울왕국도 볼만한 사람 다 보고 네. 넘어가지 않을까. 이거 되게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손을 들어주는 뭔가 이렇게 회색분자 같은 그런 답변이셨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주환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평일 아침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방송되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홀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코너죠. 중동 백과사전 코너가 이번 주에만 잠깐 쉬고요. 긴급 전문가 대담이라는 코너가 특별 편성되었는데요. 홍콩 시위의 현재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특히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개입 가능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군요. 홍콩 사태가 급 반전을 맞았던 시기였죠.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네, 홍콩 시위가 이제 급격하게 과격 시위로 흐르고 이제 부상자가 속출해 연일 매체들이 홍콩 관련 소식을 앞다퉈 다루던 시기라 시일성 면에서 특별 대담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등장이라는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만 있을 뿐 이제 내용상 다른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다는
인상을 준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제 그저 이제 홍콩 현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데 그쳤었거든요. 이제 홍콩 시위가 이제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진행되었고 이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뽑히고 있는 만큼 관점의 틀을 바꾸어서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제 청취자들에게 더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같은 뉴스 소재라도 좀 차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예로 이제 화요일에 진행되는 코너 월드톡톡에서도 이제 홍콩 시위를 다루었었는데요. 네. 내용이 참 신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홍콩 시위대가 식당들을 리본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같고 다름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저 외신 보도나 현지 보도를 통해 전달되는 기존 뉴스들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요. 좀 더 새로운 차원의 홍콩 내부 분위기를 알 수 있어서 내용이 색다르다고 판단됐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은 어땠습니까? 이번 대담이 이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담 중에 홍콩의 역사적 사건들이 자주 등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강중영 교수가 중군 개입설의 가능성을 홍콩 내부 구성원의 문제와 연결하면서 대약진 운동 기하로 중국에서 빈민들이 넘어온 것, 문화대혁명 시에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탈출한 것, 97년 반환 이후 중국 자본가들이 홍콩으로 넘어온 이야기들을 그저 나열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없고 그저 사건들을 언급하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시대에 살지 못했거나 혹은 이제 홍콩과 중국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청취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자가 다시 한번 구체적 설명을 요하는 질문을 던진다거나 간단한 부연 설명을 덧붙여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송환법을 계기로 홍콩이 전 세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주목을 받았죠. 과거 중국과의 역사관계 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담이 좀 더 구체적이고 친절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다른 코너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코너의 경우는 이제 매주 수요일 외국인분들과 함께 진행되는 코너 국경 없는 토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주에는 SNS 좋아요를 위해 위험한 곳에서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59명이나 된다는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가 아쉬웠는데요. 첫째는 시의성입니다. 주제 관련의 내용을 좀 더 찾아보고 싶어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는데요. 네. 이때 주제의 발단이 되었던 핵심 기사가 올해 7월에 나온 것이더라고요. 물론 일상과 스마트폰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관련 기사가 7월에 나왔고 이와 관련해 단편적인 가십 외에는 청취자들이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 사고가 최근 없었다는 점에서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다소 의아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국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 문제나 가짜뉴스, 정부의 SNS 개입이나 중단 같은 시의성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 전문 프로그램이죠.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이와 관련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또 다른 내용은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 아쉬웠던 점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한 가지는 이제 진행자와 출연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주제를 너무 가볍게만 다루고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전진영 아나운서가 인도의 셀카 사망 사건이 많은 이유에 대해 럭키 게스트에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럭키 게스트가 우리 먼저 셀카 찍고 할까요? 라면서 휴대폰으로 장난스럽게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그러자 이제 진행자와 게스트 모두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코너 취지상 편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된다고 하나 사망자가 259명이 될 정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고 누군가의 죽음을 포함한 내용인 만큼 조금은 진지한 태도로 현상을 바라보고 무게감 있는 토론 자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오 그리고 구경 없는 토론까지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 12월 한 달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저희 열린라디오 YTN 팟빵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열린라디오 YTN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이나 좋아요 누른 뒤 오물정 0945 샵 0945로 인증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책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진행했던 이고은 기자가 쓴 책인데요. 여성의 글쓰기, 나만의 언어로 나를 찾아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여성의 글쓰기, 팟빵 구독 또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가수 구하라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 구하라 씨는 앞서 절친했던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갑작스레 자살 사별자가 됐는데요.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은 무려 8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이은 걸그룹 멤버들의 자살로 연예계에는 자살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 시간이죠. 생명 살리기. 오늘은 이 내용 이야기해 볼 텐데요. 한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홍현주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홍현주입니다. 네. 교수님, 또 한 생명의 안타까운 소식,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앞으로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힘을 다 같이 모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설리 씨에 이어서 구하라 씨까지 이렇게 대중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던 걸그룹 출신 가수들이어서 더 충격이 크고요. 또 연예인들을 네. 추종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최근에 설리 씨 사망 이후에 10대 등 사망 건수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그 아직 공식적인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설리 씨 사망 이후에 예년에 비해서는 학생 자살자 숫자가 매우 증가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작년 종현 가수 종현의 사망 이후에도 사망 이후에 한두 달 사이에 10대 자살은 예년에 비해서 급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에 그 자살자 수 통계를 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자살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구하라 씨도 이번 극단적인 선택에 앞서서 지난 5월에 한번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사전 징후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런 행동을 한다고요? 아, 네. 그 자살 시도라고 하는 거는 자살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입니다. 네.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의 약 10%는 결국 자살로 사망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특히 자살 시도한 사람의 80%는 한 1년 이내에 재시도를 한다고 또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자살 시도자들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시작하는 거, 이게 자살 예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의 10%는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시도한 사람의 80%, 이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이 사람들은 1년 이내에 또다시 재시도를 한다. 네,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살 위기 경보예요. 특히 연예인처럼 유명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 더 걱정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네, 참 저희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망 원인 1위가 최근 10년 이상째 자살입니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얘기고요. 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의 경우에서는 10대 자살률은 한 10만 명당 5.8명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우려스러운 점은 작년 이후에 10대 자살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매우 증가를 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 예. 때문이죠. 아마도 예. 네. 특히 여성 청소년 자살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 자살을 바라보면 네.
이 전체 자살 절대 숫자보다는 여성 자살률이 높다는 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여성 청소년. 네네. 네, 아무래도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고 주변에 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혹시 네네.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경우가 있나요? 뭐 자살은 워낙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어느 네.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네. 뭐 우울증과 같은 정신 병리가 많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 경우에서는 가정 스트레스라든지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자살을 선택한 청소년들도 사전에 어떤 징후를 보이나요? 네. 사실 이게 당시에는 이 친구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거를 알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뭐 네. 사춘기라고 보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되짚어서 보면 90% 이상은 사전 징후라고 얘기하는 자살 위기신호를 보였다고 봅니다. 기분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신체적인 증상이라든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네. 우울하거나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잠자는 습관이 변화를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먹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서 말로서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자해 행동, 학교 적응의 문제들 그리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행동들. 굉장히 넓은 범위로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오늘은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자살 위기 경고이기 때문인데요. 이 아까운 우리 아이들, 이 생명들 살려야 되는데 이런 징후나 평소와 다른 행동들, 증상을 봤을 때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경우에서는 이 청소년의 경우에 뭐 사춘기라서 그러려니 아니면 뭐 그러다 말겠지 이러고 이제 넘어가기 쉬워요. 네. 이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죽고 싶은 생각이나 자살 생각이나 행동, 자해 행동에 대해서라도 뭐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은 조금 불편해해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네. 예. 네, 근데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물어봐주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너 죽고 싶은 생각한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이라 생각되시면 네. 이제 최근에 보인 어떤 변화들 예를 들어서 너 좀 표정이 좀 어두운데 네. 혹시 이럴 때 이제 어떤 친구들은 죽는다는 생각도 하기도 한다든지 너도 그런 생각 한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네. 관찰한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서 먼저 말을 끝내면서 혹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구나. 네. 무슨 일이 있었니? 혹시 기분은 어떠하니? 괜찮니? 한마디라도 물어봐 주시면 네. 아이들은 말을 꺼냅니다. 네, 괜찮니?라고 먼저 물어봐라.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저녁에나 돼야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또래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오히려 부모님이나 이런 보호자들과의 관계는 사실 많이 단절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괜찮니라고 물어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서로 소통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네네. 혹시 이렇게 학교에서나 병원에서 이런 친구들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괜찮이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정작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학교에 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네. 애들이 본인의 말을 좀 표현할 그런 통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말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요새 아이들은 또 문자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이제
이 접근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SNS라든지 뭐 또 다른 뭐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전통적인 어떤 치료의 접근법 방법은 네. 직접 대면이나 병원에 가라 상담하라 요거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다양한 접근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예, 조금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학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굉장히 필수적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아, 우리 아이는 괜찮다, 뭐 내지는 정신과적인 치료 자체가 이거는 나중에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거부감. 부담감 때문에 네. 예, 예. 못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좀 위험이 감지됐을 때는 아이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아니면 네네. 집을 나와서 따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네.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할 때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걸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절차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벌써 수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워낙 경제적인 문제나 그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자체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청소년 자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고 우리 사회에 한 번 더 외치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까요? 청소년 자살은 이렇게 사건이 터지며 언론에 주목을 받는데 네. 실제 예방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 투자는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혀요? 대부분은 노인 자살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네.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고 지속 가능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예산과 지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수님 바쁘신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특히 어머니들, 할머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지옥엽 키운 자식들을 한순간에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자살 사별자가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까? 네, 오늘 생명 살리기에서 구하라 씨 자살을 통해서 청소년 자살의 문제점 짚어봤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12월 1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키이라 나이틀리의 로스트 스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ay, just a girl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